네, 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억울함을 해결해드리는 주주신문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문고의 북을 올려드릴 조지연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모아서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이데일리 TV가 싹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신문고의 북을 올리는 방법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지금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에 대한 고민 두 전문가님이 싹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주신문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자, 이제 슬슬 단풍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 내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줄 두 남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이태우, 김대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뭐 이제는 바닥 다지게 들어갔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자,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두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저도 이번 주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가는 한 주에 뭐 좀 시발점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 초반부터 주 후반까지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지난주 주말간에 우리나라 전 국민을 좀 불편하게 했던 이슈가 발생을 했었죠. 바로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이로 인해 뭐 카카오 관련된 어떤 카카오 T라든지 또는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우리가 이용에 제한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월요일장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아무래도 카카오 자체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현재 기준으로 약 12위에 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이 대형주의 투심 및 위축이 전반적인 시장의 투심 위축까지도 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슈를 조금 정리를 해드려보면은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화재 여파로 인해서 서비스 먹통 토요일, 일요일 약 1에서 2일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또한 그 기간 동안에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보상을 앞으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카카오의 이번 3분기 실적, 영업이익 자체는 예상치를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슈로 인해 4분기까지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약 1에서 2% 정도 감소할 거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조성이 되다 보니 주 초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투심이 위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고 나서 주 중반,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에 그래도 움직임들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대형주 위주로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나와졌다라기보다는 중소형, 개별주 위주로 시장의 움직임들이 나와졌다라는 부분은 다소 아쉽죠. 특히나 뭐 개별주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 움직임을 나왔던 것들은 대표적으로 신규 상장주라든지 또는 일부 뭐 폴란드 원전 수주로 인한 원전주,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었던 신라젠, 그리고 정치 인맥주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여기서 또 아쉬운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수급이 그렇게 많이 돌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개별주들마저도 당일 급등 이후에 윗꼬리가 달아주는 이런 흐름, 즉 다시 말해서 주 중반과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은 어느 정도 활기를 어느 정도는 가져왔지만 그래도 트레이딩 영역으로서만 그쳤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그나마 한 가지 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신용잔고 자체가 16조 원을 소폭 하회했다가 다시 한번 16조 원을 좀 돌파하는 그런 16조 원 내외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 큰 흐름상에서는 신용잔고율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연중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시장이 받쳐주고 있다는 부분은 다소 긍정적이었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뭐 개별주 장세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빠질 수 없는 이슈가 또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화재 여파로 서비스가 먹통이 된 점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저는 베이지북 공개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중에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다음 달에 또 이제 FOMC가 진행이 되잖아요. FOMC에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가 발생을 했을 텐데 할 텐데 이 베이지북을 기초 자료로서 이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내용들만 보게 되면 노동 시장이 다소 냉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경기가 그렇게 막 좋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시사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노동 시장이 축소가 되게 되면 결국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사실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증시가 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금리와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환율까지도 여러분들 잘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시황을 좀 집중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장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성장주들 지금도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인데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말라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회복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 어제 미증시가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메리데일리 총재가 연은의 총재인데 이제 이 메리데일리 총재는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것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을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화이팅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다수 지역이 이제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많은 지역들이 공급망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이 부분들도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 사실 2021년도 7월 달 이후로 증시가 계속 빠졌는데 가장 큰 이유를 찾아라라고 하면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것도 완화되는 시그널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슈들을 보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전쟁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중국에서 이제 대만을 또 침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한 번씩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다시 한번 또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전쟁 대비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미중 분쟁 관련 주들이 또 좋은 흐름들도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강하게 보여지는 만큼 좀 안 좋은 이제 시장 환경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북한 역시도 좀 얌전히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좀 잠잠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부산에 레이건호가 입항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지금 체력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인지를 하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연준이 베이지북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해주셨고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불어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또 그런 관계가 심화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지금 종목 상담에 앞서서 두 전문가님의 시장 전략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종목 상담까지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023772-026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앞으로 한 시간 동안 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 여러분들의 종목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상담을 해볼 상담은 유튜브 상담인데요. 자, 히아파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EM플러스고요. 매수가가 4,0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자, 지금 뭐 수익권이신데요. 5,000원대를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역시나 궁금하신 게 매도 타점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또 더불어서 장기 투자도 가능할지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시청자님이 매도 타점 궁금하시다고 하시고 또 장기 투자도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일단 질문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EM플러스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최근에 왜 급등했는지를 이해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EM플러스 같은 경우 소방차 이제 펌프카 소방 펌프카 펌프차를 이제 판매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는 각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본격적으로 내달 다음 달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10월 20일 같은 경우에 장중 상한가도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EM플러스의 기존 사업과는 좀 다른 새로운 모멘텀에 의해서 시장이 부각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EM플러스가 이 새로운 모멘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과연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사실 영업이익 자체가 지난 5개년 연속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기존 사업부를 통해서는 그렇게 실적이 가시화되진 못했었다. 즉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았 때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조금 미약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새롭게 발생한 이 모멘텀, 신규 모멘텀이 앞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이 EM플러스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높여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장기적으로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흐름을 가지고 보았을 때 그 부분이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내려놓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 타이밍 자체는 그래도 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가 약 5,000원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또 한번 잡아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단기적인 고점 구간대였던 4,500원 구간대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5,000원까지 돌파를 해준 상황입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도록 하면은 4,500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던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이 구간을 돌파할 때는 강하게 5,500원까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성을 고려해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이제 9월경에는 돌파하지 못했다. 이번에 4,500원 구간을 돌파하고 나니 5,500원 구간까지 한 차례 또 튀어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5,500원 구간을 또 강하게 저항의 구간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또 한 차례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위쪽 상단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6,3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올라가줄 가능성은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결국에 수급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즉 지금 구간에서 한 차례 윗꼬리를 달아주고 물량 소화를 한 차례 거치긴 했지만 저항을 받고 떨어질지 돌파를 해줄지는 미지수예요. 정확히 알 수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꼭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잔량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이 잔량을 가지고 대응할 때는 지금 현재 4,800원 구간대, 이 4,800원 구간대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차례 또 5,500원 돌파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 4,800원 구간대를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뭐 4,000원 구간까지 또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잔량은 꼭 이제 한 차례는 수익 실현하시고 잔량을 가지고는 4,800원을 지켜주는지 아닌지만 체크하면서 매도를 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현실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상담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삼현철강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5,100원에 네. 20%요. 아, 5,100원에 20%. 네. 이 종목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예.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왔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김대우 전문가님. 네, 네. 네, 삼현철강 지금 주가가 내려온 상태인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 뭐 어떻게 봐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를 좀 여쭤볼 건데 삼현철강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최근에 매수했어요. 이번에 막 떨어졌을 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때 포스코 물에 잠기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괜찮다 그래갖고 이렇게 펀드멘탈을 보니까 퍼랑 뭐 PBR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갖고 네. 아 제가 또 실수를 했다 싶으면서도 어떻게 버튼을 눌러갖고 사줬어요. 근데 그분이 네. 4,900원에 손절하라 그랬는데 제가 시작한 지 3개월 됐는데 아무리 해보라도 손절이 잘 안 돼요. 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매수를 했는데 손절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일단 보유하고 계시다. 그런 소리잖아요. 손절이 너무 어려워요. 네, 일단 그래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네. 재무적인 부분들 이제 3개월 차밖에 안 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네. 포인트들을 보고 접근하셨다라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네네. 경험하면서 쌓아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제가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해볼 부분은 재무적인 부분 네.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가 이 기업을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한 7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 이번에 작년에 네. 이제 철강에 네. 완전 좋은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철강 가격 올라가면서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 잘 나와주면서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도 이제 이번에 벌어놓은 자금을 가지고 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이제 끌고 네. 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져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너무 네. 막 크게 걱정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이 재무적인 요소들만 보게 되면은 네. 네.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네. 이제 아까 뭐 PBR, PER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기업이 막 그렇게까지 저평가가 크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재무 평가를 할 때 뭐 PER, PBR 이런 것들 막 보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PBR을 많이 보잖아요. 요새는 좀 네. 시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PBR을 많이 네. 보는데 이 철강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PBR이 좀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의 원가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쌓아놓잖아요 재고들을 이 철강 기업들을.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떨어져 좀 더 저평가가 되는 국면이 있는데 사실 0.5 수준이면은 막 그렇게까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업 재무를 크게 보면은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스스로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보통 PBR이 네. 1이면 네. 저평가돼 있다고들 하니까 저는 그것만 봤네요.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좀 공부를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PBR이라는 게 모든 산업이 동일한 건 아니에요. PB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산업군마다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인지하고 보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 일단 재무적인 부분 그거 생각을 하시고 좀 차트적인 부분 보면서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철강주들이 사실 보게 되면은 지금 안 좋은 전망이 좀 많잖아요. 산업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년 올해 경기 침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네. 역성장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철강주 특성이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은 조금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가게 돼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장기 투자를 끌고 가려면은 특별한 단기적인 모멘텀이 존재하거나 산업이 커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제 손절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되면은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막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 이해가 가시나요? 네네. 네, 밸류적인 부분 괜찮지만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서 어느 정도 반등이 네. 나올 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예. 할게요. 사실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월봉상으로 쭉 이게 월봉이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네네. 동안 지금 가격대에서 행보를 한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네. 그렇게 크지 않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잘 지켜주는데 사실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 3,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해당 구간에서 횡보를 하더라도 오버슈팅 이렇게 중간중간 보시면 윗골이 크게 발생을 하잖아요. 과거랑 비교를 했을 네. 때 시장에 자금이 더 많아졌어요. 그죠? 돈도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매수가 부분까지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장기 투자를 하면서 지금의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끌고 가게 되면은 오래 걸릴 수 있다. 회복은 할 수 있겠죠, 나중에. 근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은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한 번에. 그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튀어오르게 되면 5,000원대까지 튀어오를 수 있어요. 지금 네. 보시면은 이 최근에 10월 18일자에도 5,100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네. 윗꼬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해당 구간에서는 비중 확실하게 축소하거나 매도하는 전략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럼 5,100원에 매일 걸어놔 버릴까요? 네, 차라리 아니면.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지금 네네. 수급이 한 번씩 들어올 때 그래도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런지 거래대금 조금만 들어와도 팍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좀 미리미리 매도 전략을 좀 걸어놓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을 수 있으니까 5,100원 일단 매도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네. 손절가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오래 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네. 만약에 4,500원 구간 직전 저점이에요. 9월 28일자에 네. 아래꼬리 크게 나오면서 여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해당 네. 구간 는 손절가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4,900원 네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궁금하신 분. 그 손절가 손절을 네. 하지 못해갖고 손절가가 네. 장중에 가는 금액이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네. 아 예.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네. 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가총액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올라갈 때도 확 튀어올랐다 떨어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도 확 떨어졌다가 올라오기도 해요. 네. 그런 특성이 있어서 종가 기준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한 거라고. 예예.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전문가님이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좀 손절이 참 쉽지가 않은데요. 4,500원 손절가까지 딱 제시를 해주시니까 너무 깔끔하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주신문고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생방송 중에 일찍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 받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략하게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유진테크. 네. 유진테크. 유진테크. 22,500원에 100%. 22,500원에 100%. 예.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조금 됐어요. 한 달은 못 들고 한 20일 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 한 달은 조금 안 되시고요. 자, 네. 지금 뭐 현재 주가가 매수하신 가격보다 떨어져서 2150원 구간 지나고 있다 보니까 뭐 앞으로 전망 같은 게 궁금하신 거죠? 아, 그래 많이 떨어져서 그냥 네. 돈 있는 대로 다 100% 샀더니 그래 반만 해도 들고 내려오기 때문에 네.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지금 유진테크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기업 자체는 좋아요.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비중 100%를 일괄적으로 한 번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왜냐면은 그 아는 지인이 네. 그 28,000원에 샀다고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돈 있는 데는 늙은이가 그냥 뭣도 모르고 샀어요. 근데 회사는 좋다고 하는 게 다행이고. 그렇죠. 일단 회사는 좋은 기업은 맞는데 항상 우리가 네. 주식을 할 때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 수익 그 손실률보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비중입니다. 비중. 뭐 비중이 50% 들어간 종목과 100% 들어간 종목이 각각 5% 떨어졌을 때, 10% 떨어졌을 때 당연히 비중이 많은 거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고 돈이 많지 않아 갖고 1억 천만 원 그냥 산 거 한꺼번에. 네. 근데 항상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규모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비중 조절은 네. 꼭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먼저 첫 번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살 적에 네네.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길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유진테크에 대해서 한 50불이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네네. 그냥 내려왔어요. 아, 그렇죠. 이게 항상 매수를 하고 나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더 걱정이 예, 많이 되는데 비중이 예. 너무 100%에서 대응이 안 돼서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유진테크에 대해서 좋은 점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두 가지 포인트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 예, 예. 한번 고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예, 예. 유진테크 기업은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반도체 관련 좋은 기업으로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 맞습니다. 영업이익도 예. 매년 이제 지난해부터 7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올해도 뭐 예상치 수준은 700억 원대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예, 예.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유보율이에요. 기업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풍부한지를 볼 수 있는 게 유보율인데 지난해 예. 기준 2,500%가 넘습니다.
반대로 예. 이 기업이 빚이 얼마나 많이 있냐, 부채가 얼마나 많이 있냐를 보았을 때는 23%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을 보면 재무적인 건전성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예. 다만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좋게 평가를 받나요? 나쁘게 평가를 받나요? 한겨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겨울이라고 하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상위 종목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 당연히 중소형 기업들도 마찬가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추세적인 예. 하락세는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전체적인 예. 업황은 이런 분위기고 두 번째로 예. 개별 기업의 이슈를 한번 체크해보면 저는 예.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금 최근에 이 유진테크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놨던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연금공단에서 최근에 예. 이런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주식에 대한 보유 비율을 좀 축소를 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투자를 했던 거를 일부 회사였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즉 다시 말해 시장에서는 이렇게 대형 자금들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이 처음에 투자를 했다가 회수를 한다. 이 기업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정도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예. 최근의 분위기, 개별적인 기업의 이슈로는 투자처의 어떤 투자금 회수로 인해서, 투자금 축소로 인해서 유진테크 자체의 개별적인 분위기 자체는 썩 좋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5만 원에서 그렇게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최근에 나왔어요. 8월 달에 또 나왔고 이번에도 또 나왔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거 반대로 한 가지 또 체크해 보면은 그래도 예. 최근에 이 자체적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주분들을 위해서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식을 사줄게요 하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했습니다. 물론 예. 규모 자체가 한 65억 원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예. 기업이 이런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종합을 해보면은 매수하신 금액대에서 지금 한 10% 정도는 좀 할인이 되어 있고 좀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예. 악재성 이슈가 나오고 호재성 이슈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 분위기, 뭐 8월부터 쭉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위치는 주가 위치는 큰 흐름상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바닥을 많이 잡아가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은 놓은 것 같아요. 바닥은 어느 지금 구간에서 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감안하면은 지금 예, 구간도 예. 저렴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뭐 손절을 크게 고민한다라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려보자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앞서도 제가 강조드렸던 비중이 100%.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대응이 어려워요. 24,000원만 가면요. 그래서 줄이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매수하신 네. 금액대 부근 정도로 올라와주면은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이제 네. 수수료만 하고 본전만 하도 50% 팔라고 네, 그래요. 본전만 오더라도 절반 정도는 꼭 줄이시기 바라겠고요. 그 절반을 예. 줄인 다음에 잔량을 가지고 대응할 때는 좀 긴 흐름으로 가져가실 수 있나요? 중장기적인 투자로? 여보세요? 네네. 중장기적인 투자로도 이 유진테크를 좀 가져갈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내가 저기 네. 지금 보기는 22,500원에 샀어도 한 4만 원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4만 원은 너무 먼 미래고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 일단은 예. 27,500원 정도 부근을 목표가로 잡고 나머지 네. 그 매수가 부근에서 전량 줄이시고 그 절반 정도 줄이시고 잔량은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는 27,500원 정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만 저 본전에 오면 50% 줄이고 나머지는 27,500원? 네, 꼭 줄이시고 나머지 잔량으로 27,500원 정도에서 좀 매수 그 수익 실현하는 매도를.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냥 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돈이 늙은이가 이제 뭐 쓸데도 없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저 100% 그냥 돈 1억 얼마 있길래 그냥 다 사버렸어요. 한 네. 번에. 항상 꼭 비중 잘 조절하시기 바라겠고요. 그게 저 돈전망 22,500원 50%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뭐 얘기해 주신 4만 원까지는 아니고 매수가 근처에 오셨을 때 일단 절반을 매도하시고 잔량으로 목표가 27,500원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명쾌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종목은 GS 리테일이고요. 네. 23,700원의 비중 10%입니다.
아, 23,700원에 10%. 네. 아, 그 이 종목 지금 현재 주가가 매수가랑 큰 차이는 없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그동안 이 종목을 24,5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고 25,500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하는 이러한 대응을 이렇게 해왔었는데 네. 지금 이제 위치가 그 박스권 하단 위치이기도 하면서 또 전저점하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굉장히 네. 지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제가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운영을 해도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예. 현재 시청자님이 앞으로 뭐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의 전략이 앞으로도 유효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뭐 기존 전략을 저는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저번에도 들었던 목소리인 것 같은데 네, 잘 지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굉장히 그래도 매매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박스권 하단 박스를 찾으셔가지고 그 구간에서 매매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 시장이 많이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었잖아요. 근데 다음 예. 주 이제 전일자 미증시가 그래도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 나와주면서 이제 증시가 바닥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조금 더 탄탄하게 다져주는 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볼 줄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재무를 보게 돼도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5천억 되는데 뭐 매출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좀 이번 연도에는 좀 컨센서스가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게 다 투자 비용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추후에 확장성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도 지금 역사적 저점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주가가.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사실 추가적으로 낙폭이 발생을 하더라도 저가 매수 이제 반발 매수가 튀어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손절가를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전 저점 구간에서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직전 저점 23,150원을 이탈하면 좀 잘라내고 다시 이 구간을 회복을 할 때 다시 접근을 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아니면 이제 그런 원칙이 명확하게 없는 상황이라면 밸류에이션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적으로만 이 종목을 지금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전 저점은 좀 지키시는 전략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밸류에이션 보면서 지금 이제 사실 증시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바닥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닥을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은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다면은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이유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또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환경이 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확대 같은 것들도 사실 이 기업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잖아요. 이 기업이 이제 홈쇼핑이라든가 편의점 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 다 1인 가구에 유리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를 보게 되면은 그 버터맥주 혹시 드셔보셨나요? 시청자님? 아, 예. 예. 네. GS에서 나온 거잖아요. GS 리테일에서 나온 제품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생각하면 사실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뭐 큰 수급은 아니겠지만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물량 확대한다는 소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저는 일단은 홀딩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23,150원 구간 손절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좋을 수 있겠다. 아니면 저처럼 이제 바닥을 좀 멀지 않았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끌고 가는 전략 이야기를 드리면서 목표가 기존과 같이 25,500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해당 구간에서부터 좀 매도하는 전략을 똑같이 가져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포인트들이 있으실까요? 아, 아닙니다. 그 상담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도 전문가님의 상담이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역시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원준이요. 원준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35,250원에 20%요. 네, 매수가가 35,250원에 비중은 20%. 아, 이 종목 네. 8월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8월 2일이요. 아, 그렇군요. 지금 뭐 19,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최근에 뭐 조금이라도 바닥을 벗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전문가님이 또 보셔야 되니까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지금 원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 네.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가가 지금 한 40% 정도 하락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네, 네. 그래도 제가 좀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려보자면은 혹시 네.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성향이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그리고 네. 혹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있으신가요? 추가 매수요? 추가 매수 할 수 있으면 어떻게라도 한번 해봐야죠. 아, 저는 일단은 이 원준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종목 선정, 기업 선정은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네. 지금 현재 8월 2일에 매수를 하셨는데 8월, 9월 지나가면서 시장에 충격이 한 차례 또 왔었죠. 코스피,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지수 자체가 네. 많이 급락을 하면서 뭐 코스닥 같은 연중 저점을 또 갱신하는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흐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우량한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을 가져왔는데 원준 자체의 기업이 왜 제가 펀더멘털이 우량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항상 이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는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 결국에 그 재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힘입니다. 파워.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원준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기업이에요. 유보율 혹시 한번 체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유보율이 19,000%가 넘는 굉장히 높은 유보율을 지난해 기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상증자를 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네.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만이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준 자체 유보율 19,000%가 넘고 반대로 부채 비율은 50%가 50% 미만이고 굉장히 재무적으로는 건전하다. 거기에 영업이익 자체도 뭐 300억 원대가 올해 예상이 되고 내년 400억 원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이제 기업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원준이 속해 있는 업황이 2차 전지 소재 업종이잖아요. 네. 2차 전지, 결국에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팔릴까요? 덜 팔릴까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쵸? 네, 기간이 이제 흐르면 많이 팔리겠죠. 그쵸? 앞으로 점차 이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이런 경우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기업 자체의 힘도 좋고 그리고 업황 자체도 향후 성장성이 우량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고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20%를 매수를 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 이후에 지금 현재 기업의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 연준이 강하게 상승했던 구간 이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한 보시면은 한 2,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바닥 구간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한 이제 1,500만 주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 뭐 주간 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구간이 좀 바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500만 주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바닥 구간을 잡아주는 움직임이 나와줄 때 그때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바닥 구간이면 더 떨어져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는 더 추가적인 이탈을 할지 아닐지는 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경험해본 부분들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상장 이후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의 매도가 나오더라도 좀 급락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단을 만들 때도 첫 번째 계단보다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1,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하면 좀 단단한 계단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매수가까지 올 수 있어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평균 매수 단가가 좀 떨어질 거예요. 낮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수 단가 자체가 지금 35,250원이었는데 그래도 한 3만 원 좀 상단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원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탄력을 받으면 거의 뭐 20% 이상, 그리고 또 과거에는 뭐 상한가도 갔던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탄력성을 받아가면서 매수가 부근 그리고 그때 이제 거래량을 기반으로는 더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거래량이 터져주는 그 순간을 그 기간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안 하면 어느 정도나 갈까요? 그 부분은 이제 딱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추가 매수 타이밍만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다음번에 저희에게 또 상담 주시면은 다시 한번 또 친절하게 그때에 맞춰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시간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기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또 원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같은 종목이라도 저희에게 다시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 롯데케미칼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방 손해가 많이 나시오. 예. 롯데케미칼 23만 1,000원에 네. 30% 500주인데 30%입니다.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0%. 30%. 아, 네.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아, 요새 또 갑자기 더 떨어지네요. 아, 그렇군요. 네.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까요?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예,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굉장히 고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혹시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최근에 롯데케미칼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이슈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뭔 유상증자 뭐 일점 뭐 그래도 뭐 하고 뭐 네. 저 롯데건설 그거에 뭐 한다고 했었더만. 예. 그래도 일단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뭐 이제 추가적으로 크게 설명 안 드리고 일단 바로 좀 핵심적인 포인트만 보도록 할 건데 예. 최근에 일단 레고랜드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레고랜드가 이제 파산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롯데케미칼이 롯데건설에다가 좀 수혈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가 아니라 이제 수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예. 지금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좀 그 환경적인 요인은 좀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롯데그룹이 돈이 정말 많아요.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도 굉장히 좋고 유보율도 높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런 우려감들이 있다 하더라도 잘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미 낙폭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사실 대응을 하려면 뭐 손절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하기가 쉬운 폭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는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수 있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안 좋은 이슈 나오면서 거래대금 실리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차트 좀 잠깐만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안 그래도 예, 추세가 예. 안 좋았는데 이번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예, 이제 지금 같은 시그널들을 보게 되면은 좀 안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저점이 좀 뚫릴 수도 있어요. 또다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지금 긴 흐름을 보게 되면 월봉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전 저점, 역사적 저점 구간들, 뭐 2013년도도 그렇고 14년도도 그렇고 그 이후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 자리에서 다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과 이탈되더라도 뭐 크게 이탈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뭐 무슨 포지션을 취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좀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흐름을 한번 타면 그래도 굉장히 꾸준히 가는 기업이에요. 떨어질 때도 물론 계속 떨어지는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이어지지만 올라갈 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를 굉장히 잘 타는 종목인데 지금은 일단 기다리시고 좀 마음 비우시고 좀 더 기다리는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겠고 추세가 돌아갈 때 지금 보시면은 올라갈 때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이 양봉들이. 네네.
월봉상으로 좀 어느 정도 반등 보여지는 시그널이 오면은 지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뭐 비중 확대를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은 뭐 추가 매수를 한 최대 비중 한 35%, 40% 정도까지는 조금은 한 번 더 욕심을 내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거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추세 돌아가는 거 확인될 때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저점이 언제까지 네. 내려가겠지요? 제가 볼 땐 지금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보여요. 일단 단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뭐 10만 원 구간 정도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10만 원까지 내려가요? 뭐 10만 원대 저 초중반까지 좀 각오는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좀 기다리자. 지금 사실 손절한 가격은 아니에요. 손절하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본전까지나 올라오겠지요? 2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그냥 네, 여기까지 갖고 가요? 해드리도록 예, 예, 할게요. 네. 예. 네, 앞으로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 상담인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대한전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2,100원에 비중 50%요. 네, 이 종목 매수하시고 떨어졌다가 매수가 부근까지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뭐 심정이 오죽하실까요? 자, 전문가님께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지금 매수를 하신 금액대가 2,100원 부근이었고 비중이 50%였는데 지금 현재 네네. 약 1,400원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 대한전선이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던 것들을 좀 감안하면은 우리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응이 나왔던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규모 자체가 1,400조 이상의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선 강한 섹터로서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와줄 수 있겠지만 큰 흐름상에서는 강한 재료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전선도 네. 마찬가지로 그 테마에 형성이 되어 있다. 또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 섹터로도 부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시가총액이 뭐 1조 7천억 정도이긴 하지만 과거 흐름을 보면은 상한가도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면 발생해주면 상한가도 가주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재료들이 있을 때 분명히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강한 탄력을 한 번씩은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이제 현재 구간에서 위쪽에 매물대가 어디 있느냐를 판단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1850원대에 매물대가 있다. 그래서 상승 시에 해당 구간 1850원 부근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네네. 그 물량을 잘 소화만 해준다고 하면은 그 위쪽으로는 네. 2,200원 정도의 매물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보단 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1,850원 구간만 잘 돌파해주면은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와줄 수 있어요. 다만 이 위쪽 1,850원을 잘 돌파하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만 좀 잘 짚고 그때 이 1,850원 부근에 어떻게 물량 소화를 하는지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이렇게 마지막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다음 주 증시는 이 경계감을 좀 풀 수 있을지 자, 이태우 전문가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다음 주 시장도 사실 경계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뭐 미증시에서는 뭐 알파벳이라든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 기아차 그리고 S오일, 뭐 포스코 그룹 이런 대형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해볼 부분은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잘 발표하는지 그리고 그 기업의 업종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를 체크하면서 그 업종이 단기적인 시장의 반등을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그리고 업종이 어딘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별 이슈는 여전히 중점적으로 체크해보자. 이번 주와 동일하게 다음 주도 개별주 장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또는 뭐 메타 VR 헤드셋 출시 이런 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뭐 개별 종목들이 움직임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 부분도 결국에는 트레이딩적으로만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에 대한 체크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GDP 발표가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GDP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볼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가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은 한 차례 더 휘청거릴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조금은 가질 필요는 있겠다. 좀 이 정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니까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시장까지 꼼꼼하게 짚어봤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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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주신문고, 오늘도 정말 많은 연락이 왔는데요. 아쉽지만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